점점 커져가고 있던 바로 그때 주피디 앞에 당당한 위협을 뽐내며 등장한 민중의 지팡이 수고하십니다. 저기요 지팡이님 잃어버린 맛집 좀 찾아주세요. 네? 유황에 맛집을 좀 찾고 다녀요. 아 맛집? 네. 아시는 데 있으세요? 잘 가시는데? 제발! 누구나 그 집 참 맛있어요. 일반 사람들이 서민들 먹기 엔장도 얼큰하고 아주 시원시원하죠. 맛있네. 드디어 단속 포착. 주피디 출동. 서둘러 맛집을 향해 가는데 매서운 눈발에도 끊이지 않는 차량 행렬 발견. 이어서 주차장 가득한 차량까지 확인 마치니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겠는가. 주피디 자신있게 가게 안으로 입성. 식당 안은 예상 그대로. 이 테이블도 저 테이블도 이미 만석이요. 아우 궁금하다 궁금해. 대체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이기에 이토록 민심을 꽉 잡았단 말인가. 만두 전골요. 만두죠. 아 좋죠. 고기만 해도 침샘자하게 보글보글 끓는 붉은 육수 속 통통한 만두들이 춤을 추던 유혹하니 매서운 눈발도 두렵지 않은 개운 칼칼 든든 만두전골 되시겠다. 붉은 육수가 전해주는 얼큰함에 쏙 빠져있는 푸짐한 보따리들. 그 뜨거움 채 가시기도 전에 입안으로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아우 저 입 크게 들어가요? 입에 저 보통 큰 거 아닌데 저의 라이벌이네. 밥을 따로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배불러요. 만두 하나로도 느껴지는 푸짐함. 알찬 내용물 가득하니 반할 만두하다. 입 터지도록 한 입 베어물면 눈은 저절로 동당했대. 맛있어요. 바로 이 맛이야. 표정이 마려져요. 이런 맛을 본 순간 입꼬리는 저절로 올라가니 저기도 행복해요. 맛있대요. 만두 딱 먹었을 때 야채의 그 식감과 고기의 육즙이 진짜 너무 끝내줘요. 최고입니다. 짱이. 다들 엄지를 이렇게.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.